2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dead ER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Identity bird I가 있고, 그리고 모든 bird가 적어도 하나의 씨를 좋아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I는 agreeable 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dentity bird가 있습니다. IX 이건 X이고 그리고 다음에 Y equal 뭐라고 해야 되나? BY라고 해야 될까? BY equal BY라고 하긴 그렇고 네, XY equal Y 그 되는 X가 반드시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And there is 적어도 하나 이상의 X가 있고 where XY equal X가 된다는 거죠. 이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for any x에 대해서 ix equal x가 되고, 그렇죠?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이게 1번이고 컨디션이고, 두 번째 컨디션은 이런 컨디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어보는 것이 i is agreeable. 그러니까 ix equal 뭔가가 되는 여기에 뭐 bx라고 할까요? bx가 되는 이런 b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21번 문제고 22번 문제 23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suppose we are told dead ER. 우리가 dead ER를 들었을 때 identity bird i가 있고 그리고 i가 agreeable 한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버더들의 쌍이 compatible 하다는 겁니다. 6번에 따라서 compatible 하다는 것은 뭐죠? A X equal Y이고 B Y equal X일 때, 그죠? A와 B는 compatible 한 거죠. 맞나요? If A X equal Y이고 B Y equal X라면은 then A and B are compatible. 제 기억으로는 이래요.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아래 중에서 어떤 것이 옳습니까? 첫 번째, 모든 새들은 normal 합니다. 그러니까 fond of at least one bird 하단 말이죠. 모든 새들은 적어도 하나의 새를 좋아한다. 그것이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뭐 every bird, bird C라고 할게요. C도 그렇고 D. 왜냐니까 A와 B와 C는 특별한 게 쓰인 의미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D라고 하겠습니다. DX is X가 되는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다는 거죠. 그죠? There must be 1 plus X where DX equal X가 되나. 그죠? D는 한 마리 새입니다. 그러니까 for a bird D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마리 새 D에 대해서 X가 되는 한 마리 이상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 DX 이끄면 X 되는 그죠? 꼭 한 마리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I가 agreeable 하다. I, X, 이꼴은 X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뭐 하나 1번만 옳을 수도 있고 2번만 옳을 수도 있고 좀 둘 다 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Identity Bird I가 비록 Egocentric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Hopelessly Egocentric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I, X, I, I는 I인데 X가 이 들어가면 안되죠. I, I는 I이지만 but I, X equal I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Not but not I, X equal I 그렇죠? 만약에 hopelessly egocentric identity bird가 있다 그러면은 상황은 매우 슬프게 될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죠? If
ix equal i for any bird x에 대해서 적으니까 for any bird x에 대해서 ix equal i가 된다면은 then must be said it said 왜 그런지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23번입니다. 자, 그럼 21번과 2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2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새가 아이덴티티 볼드가 있죠. ix equal x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든 새들이 적어도 하나의 새를 좋아한다. x와 equal로 y가 되는 게 되죠.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and 그러니까 for any bird x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for the bird x에 대해서 xy 되는 y가 적어도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그죠? for the bird world and a bird y 이렇게 되고 지금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기를 더라고 n이라고 적었고 여기를 전과사 더를 썼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보증가서 어를 썼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는 agreeable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lx가 lx equal x이고 xy equal y이고 ly equal y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l가 아, l이란다. i와 x 사이는 agreeable 하게 되는 거죠. Then I and the X agree on the bird Y. 위에다 좀 놓고 as라고 할게요. As and the X. 됐죠? As I X equal X, X Y equal Y. 이건 뭐 없어도 되겠네. 빼버리고 X Y equal Y and I Y equal Y. 그죠? I and x agree on the bird y. 예, 동의하는 거. 자, 22번 문제를 볼까요? 22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identity bird가 있고 그죠? i가 있죠. ix equal x가 되는 bird가 있고 다음에 every pair of bird is compatible 되어 있습니다. xy equal a, b라고 할까요? bx equal y 그리고 B와 I가 compatible 할 수도 있죠. Every pair니까. 어떤 pair를 하더라도 다 compatible 하니까. 그죠? 그 pair가 B와 I라고 합시다. 그러면 BY, IY는 어떻게 되나요? IY는 X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IX equal IY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IX equal IY가 되고 equal X equal Y가 되죠. 그죠? 그럼 y 자리에다가 b를 bx 자리에다가 bx는 원래 y인데 여기다 x를 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b는 x를 판도버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수배는 새가 한 마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수배는 i라고 하는 새 한 마리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밑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 그 같이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23번입니다. 23번은 Identity Bird는 Egocentric 하지만은 Hopelessly Egocentric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Hopelessly Egocentric 하다면은 상황은 슬픈 상황이 될 거예요. 매우 슬픈 상황이 될 겁니다. Hopelessly 하는 거는 I 한다는 거잖아요. IX는 I. For any X. For any X에 대해서 IX 그런 I고. 그런데 Identity Bird의 정의에 의해서 II equal도 I가 되죠. 이게 Egocentric의 정의잖아요. 그죠? 에고센트릭이 정의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볼더는 기본적으로 에고센트릭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뭐 조건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ix 이꼴은 i와 ii는 i면은 ix 이꼴 ii고 이꼴 x 이꼴 i이고 그죠? 따라서 모든 새는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is 페어는 아이덴티티 버드들만 있는가 했는데 보니까 이 정관사 도로에서 한 마리만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또 여기도 보면은 아이덴티티 버드가 한 마리 있는 거죠. 한 마리. 그죠? 여기도 한 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수배는 아이덴티티 버드만 있죠. 그 한 마리에 서만 있는 거예요. 사실 2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 문제도 이 수배는 새가 한 마리만 있어요. 그 새는 아이덴티티 버드가 됩니다. 왜냐니까 bx y이고 bx x고 이꼴은 y고 그죠? 이꼴은 ix이고 이꼴 iy이고 이꼴 ii도 가능하죠. ii는 이거 되고 이꼴 i가 되고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새는 결국 i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나요? 매끄러운지 않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